굉장히 특이한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하나 봐가지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뮤직비디오는 좀 저도 뭔가 알아가고 약간 탐구하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니까 라치오를 제외한 더 래퍼의 주역들이 다 있네요. 되게 재밌다 이거.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들었던 태국 힙합 음악 중에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 이 곡이 아마 가장 리얼 로컬 타이 힙합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날 공개되었던 피하세 새로운 뮤직비디오 랑 옴 니둥 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랑 옴 니둥 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리액션 비디오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댄스 인 더 차바 글로브? 댄스 인 더 차바 글로브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처링의 라치오, 태국말로 되어 있긴 한데 보니까 이분이 더 래퍼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PMC, 그리고 또 한 명의 심사위원인 큰형님이죠, F히어로가 참여했고 프로듀싱은 보사운더비츠가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제가 느꼈던 태국 힙합씬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시장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 음악의 스타일도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태국, 특히 방콕이라는 도시는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서양 문화들과 가장 밀접한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서서히 음악 자체가 진짜 그 미국 힙합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워낙 또 세계적인 도시다 보니까 음악들이 점점 바이브 자체가, 물론 태국 로컬 바이브도 느껴지는 음악들도 있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가득한 음악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게 제가 느꼈던 태국 힙합 음악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정말 태국이 아니면은 들어볼 수 없는 어떤 태국 힙합 고유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도 물론 같은 힙합 음악이지만 신기한 느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는 좀 저도 뭔가 알아가고 약간 탐구하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라치오를 제외한 더 래퍼의 주역들이 다 있네요.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무슨 축제를 뜻하는 건가 봐요. 그 춤추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게 낯이 익냐 하면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춤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한국의 옛날 개그맨들이 주로 췄던 춤이라서 굉장히 익숙해요. 잠깐만, 지금 익숙한 얼굴이 보였는데? 여기 마야가 있었네요. What's up, Wolfgang? 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무슨 축제라고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게 무슨 축제의 어떤 모습을 담은 것 같아.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달 뒤면 이제 태국의 그 유명한 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 느낌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인가? 그럼 그거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 민속춤 같아. 아우. 아니, 라치오는 갈수록
갈수록 좋아진다니까. 뭔가 패션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스타일링도 그렇고 뭐 래핑도 그렇고, 어 갈수록 좋아져요. 맞아, 이런 비트였으면은 라치오가 딱이지. 되게 재밌다 이거. 진짜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물론 힙합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신기한 느낌을 갖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아, 오랜만에 듣네, 이 PMC의 랩. 어? 이분, 피아의 그 아버님 아니에요? 예전에 그 피아의 제가 리액션 비디오 지압, 거기에 그 어르신이 누군지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피아의 아버님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아버님 같은데? 닭을 들고 랩을 하네. 나 살다가 힙합 뮤직 비디오에 살아있는 생각을 들고 퍼포먼스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저희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덮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음식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바로 돼지고기 덮밥인데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맞네, 이제 보니까 라치오, PMC, F히어로 이분들이 로컬 바이브의 딱인 래퍼들이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였는데 저 뚱뚱한 꼬마 친구는 굉장히 존재감이 강렬하네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인데? 진짜 신기하네요. 피아세 링옴 니둥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진짜 이런 뮤직비디오는 태국이 아니면 볼 수가 없지.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피아스를 비롯해서 여기 출연한 4명의 아티스트가 다 로컬 바이브들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었네요. 이제 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곡 가사를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 했는데 뭐 여러가지 축제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유튜브에 언급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태국 시청자분들은 이 가사를 보셨다면 아마 아실 건데 약간 이것을 하는 것을 합법화 하고 싶어하는 약간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이것에 대한 좀 사회적 이슈가 좀 큰 문제라서 태국도 이게 illegal 불법인가 봐요.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옐로우 달러 마크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하나 봐가지고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또 그 사이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마야의 모습도 보기도 했지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혹시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뮤직비디오가 뜨면 그 아티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아니면은 뭐가 의도 같은 거를 좀 인터넷에 저기 구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현지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도 약간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뮤직비디오 진짜 재밌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